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양정철 그리고 서흥 국정원장이 밀려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지금 언론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정철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의 복심입니다. 그리고 선거 전문가입니다. 이 선거 전문가와 그리고 국정원장의 만남,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양정철은 지금 민주당의 큰 외곽기관인 민주연구원의 원장입니다. 민주연구원이 뭘 하는 곳입니까? 바로 민주당의 싱크탱크입니다. 그 수장입니다. 이 민주연구원 원장 밑에는 5명의 부원장이 있습니다. 이 5명의 부원장 가운데는 3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은우 전 청와대 비서관도 있습니다. 아주 막강한 그런 자리입니다. 이 민주연구원은 바로 인재를 알선하고 또 이 인재를 다음 총선에 내보내서 민주당 총선 승리에 기틀을 다지는 곳입니다. 양정철은 민주연구원장 취임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총선 승리에 병참 기지가 되겠다. 병참이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인재와 그리고 물자를 공급해주는 그런 기지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왜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과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이 만난 것일까요? 여러분, 국정원이 지금까지 여러 사항에 있어서 정치에 중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민주당의 선거 책략과 그리고 국정원장이 함께 자리를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어떻게 터져났는가? 바로 인터넷 매체 더 팩트. 더 팩트가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더 팩트에서 열심히 기획 취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5월 21일 날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이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더 팩트가 심층 취재를 한 것입니다. 양정철과 서훈은 5월 21일 날 오후 6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시간 넘게 만나서 파했습니다. 그리고 파한 후에 서훈 원장은 양정철의 어깨를 똑똑 두드리면서 굉장히 친한 것처럼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취재 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강남의 식당은 굉장히 고급 식당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끼에 88,000원, 8,800원이 아닙니다. 거의 10만원에 가까운 그런 비싼 식당입니다. 그런 데서 민주연구원장과 국정원장이 서로 4시간 이상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4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을까요? 그리고 헤어질 때 굉장히 친한 것처럼 그런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더 팩트에 따르면 여기 식당은 한 끼에 88,000원, 비싼 식당입니다. 그리고 또 헤어졌을 때 양정철에게 식당 주인이 모범 택시를 불러주면서 택시비 5만원도 함께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정철이 이 식당에 자주 갔을 것이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말입니다. 왜 총선 또 1년이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양정철은 국정원장을 만났을까요? 그리고 또 국정원장이 어떻게 이렇게 민주당의 선거 관련 부서의 책임자와 함께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야당의 시선도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한 말 했고, 또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아주 엄습한 그런 느낌이 난다. 엄습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축축하고 뭔가 모르지게 이상한 그런 느낌이 난다. 그리고 만일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이 만일 민주당 선거 책략과 만났다면, 또
또 실제 국정원장이 도우미를 자처했다면 이번 선거는 완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은 물 아래 간 것이다.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문제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국회 쪽으로도 심각하게 번져나갈 그런 공산이 큽니다. 심지어 범여권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의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촛불 정신을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양정철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실제 노무현 정부 때 바로 홍보기획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재인을 직언해서 보필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책략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사항들을 한번 봅시다. 얼마 전에 5월 18일 날 노무현 10주기 시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그때도 양정철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어준과 그리고 유시민과 함께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나타나서 지금 대선이 임박하는데 조국 민정수석과 그리고 유시민 선배가 좀 나서줘야 대선도 좀 든든해질 수 있다. 그래서 선거에 꼭 좀 동참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민에게 47살의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벼슬을 얻었는데 이런 사항을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좀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은근슬쩍 뛰어올렸습니다. 그러자 유시민이 중위 재물을 깎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또 김어준이 남이 깎아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정계 복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때문에 했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민주연구원 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지난번에 노무현 10주기 행사 때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초청도 바로 양정철이 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시 전 대통령까지, 실제 제가 알기로는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렇게 성격이 맞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 노무현 10주기 행사를 거창하게 전 세계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부시 전 대통령을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청했는가? 바로 풍산금속, 풍산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유진 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시 가문과는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관련해서 책도 한 권 쓴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책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친한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내세워서 부시 대통령을 초청한, 그러니까 아주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책사, 선거 홍보에 있어서 기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총선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서훈 국정원장을 만났다. 물론 양정철은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모임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독대를 한 것은 아니다. 많은 지인이 있었다. 그런데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는 없다. 그리고 자기는 미리 돈을, 밥값을 15만 원을 미리 맡겨뒀다. 그래서 그 15만 원 가운데 5만 원을 주인이 택시기사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명이 벌써 두 차례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해명이 두 차례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기자적인 촉각으로 볼 때 상당히 캥기는 것이 있다. 이런 것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 자기가 계속해서 해명을 내는가?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자기는 공익 보도 대상이 아닌데 더 팩트라는 매체에서 자기를 미행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했는가? 취재 윤리에 대해서도 조금 한마디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파라치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언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심층취재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해서 이것을 국민에게 알 권리를 위해서 되돌려주는 것이 바로 언론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못된 신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터져놓으면 그때서야 또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팩트를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합니다. 속이면 그만이다. 이런 심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이 바로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서 미래를 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실제 만나려고 그러면 바로 국정원에 가서 그냥 만나서 공식적으로 만나든지 왜 밤늦은 시간에 그렇게 만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양정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덜렁덜렁 혼자 지하철 타고 와서 만났는데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인가? 실제 그런 게더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너무 모르게 따돌리고 혼자서 지하철 타고 혼자 슬그머니 가서 국정원장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는 더 의심스러운 그런 행동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해서 양정철이 하루에 두 차례 해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자기로서는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자기가 감추할 것이 발각된 상황에서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해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선거에 있어서 굉장한 책략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 민주연구원을 새로운 총선의 병참 기지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사람. 이 사람이 총선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상에서 국정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수장과 만나서 4시간 동안 그냥 지인과 만났으면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4시간 이상 만나고 난 데도 여러 가지 기속 이야기도 하고 덩드리도 두드려주고 그런 친근한 모습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떤 복선이 깔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정철은 지금 56, 우리 나이로 56,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은 우리 나이로 66, 그러니까 10살 차이입니다. 서로 가까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밤에 만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부적합하다. 이 점을 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항시 몸가짐, 그리고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가안보가 엉망진창인데 여당, 집권여당의 바로 싱크탱크 수장과 만나서 될 일입니까? 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십시오. 지금 국정원이 얼마나 엉터리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나면 또 들키지 말아야죠. 왜또 언론에 들켜서 그대로 철렁까지 다 노출당하고, 만일 국정원장이 다른 적성국가의 정보팀에게 의해서 이렇게 노출이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작전 실패가 아닙니까? 좀 반성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양정철과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의 미래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